안녕하십니까. 엑소워크입니다. 어제 일본에서 네 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총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29번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5월부터 현재까지는 79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월 1일 날 15도 4.9의 리터 규모 4.9의 지진이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어저께 발생한 1월 23일 저녁 8시 19분 3초 도호쿠 지방 이와테현 남쪽 연안에 위치한 도시인 오나토시에서 리터 규모 4.4, 전원의 깊이는 54.9km였습니다. 작년 5월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79번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늘 오후 2시 47분 53초에 오클랜드에서 리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월 21일에도 뉴질랜드에서는 저녁 10시에 뉴질랜드 태아나우에서 리터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매년 최대 15,000회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강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월 24일 오늘 오전 9시 7분 45초에 칠레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110.8km입니다. 이 칠레의 지진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최근에 칠레에서 굉장히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역시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곳이고요. 칠레를 위주로 해가지고 에콰도르, 페루 해서 최근 보면은 캘리포니아, 그 알래스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일본, 뭐 저기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이 브레고리가 굉장히 용수를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칠레는 위험한 상황에 현재 있고요. 모든 지진 학자들이 현재 일본만큼 칠레를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칠레의 오늘 오전 지진을 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오늘 오전에, 사우스 셰틀랜드 아일랜드라는 남극 쪽에 위치한 거기에서 지진이 6.9가 발생했습니다. 대충, 오후 2시까지 제가 체크했을 때, 저기, 6번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이곳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여기가 지진이 발생한 것이 칠레에서도 지금 5.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 쓰나미 발생이 됐죠. 그 다음에 경보가 발생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칠레를 위해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 사우스 셰틀랜드 아일랜드가. 그러면서 칠레에서 보면은 칠레에서 지진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페루라든지 관련 계속해서 이렇게 가까운 근지방에서 발생이 돼. 에콰도르에서도 1월 21일 날 있었죠. 1월 20일 에콰도르에 있었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쿠릴 열도에서도 지금 지진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때 4.5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올라왔죠. 4.6으로. 그러면서 22일에 올라오면서 계속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재팬에서 나미에서 4.7이 생겼죠. 재팬 나미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요. 그래서 과테말라에서도 이렇게 지진이 나고요. 그다음에 23일 그다음에 계속 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아르헨티나에서도 저기 브레고리 아르헨티나에 4.5, 23일 날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재팬에서 이바키에서 어저께 10시 12분 10초에 4.8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에서 어저께 오늘이죠. 오늘 오전 새벽 오전이죠. 6시 12분 19초에 4.9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저기 뭐죠? 그 사우스 셰틀랜드 아웃랜드에서 여기 6.9의 강진이 오전 8시 36분. 오전에 콜롬비아에서 먼저 6.1, 6시 오전 12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그 전에 그 칠레에서도 제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미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렇게 됐고, 사우스 셰틀랜드 아일랜드에서 6.9, 그 다음에 5.4 있었죠. 그 다음에 또 9시에 5.0, 그 다음 4.9.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그 다음 칠레에서 5.8.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5.8, 산티아고에서, 죄송합니다. 산티아고에서 5.8. 이렇게 됐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바로 칠레의 산티아고 위에, 저기 7분인 9시 51분에 또 바로 사우스 셰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지금 4.9가 또 지진이 발생합니다.
계속 지금 그 다음에 또 2시 29분에 또 있었네요. 2시 29분에 또 사우스 채틀랜드 아일랜드에서 2시 29분 31초에 또 4.9가 또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서 뉴질랜드 2시 47분에 뉴질랜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물론 뉴질랜드하고 거리가 있죠. 그래도 이 불의고리 하나의 판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영향을 계속 주면서 물론 사우스 채틀랜드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거리가 있지만 하지만 사우스 채틀랜드 아일랜드에서 뉴질랜드가 이미 영향을 줬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시작해가지고 와서 연결된 거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에서 또그 다음에 3시 23분 26초에 리터기면 4.5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계속 지금 죽이는 거야. 자, 멕시코의 저기 에밀리아노 자파타에서 남남서쪽 119.9km에 있네. 리터 규모 4.5 영향을 해서 죽이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칠레는 현재. 그래서 이 칠레 그 다음이 사우스 채틀랜드 아일랜드가 남극 쪽에 있는데 여기가 하이에나게 또 한국은 아니지만 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또 이렇게 그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이킹 조지 섬이 있거든요. 거기 그 사우스 채틀랜드 아일랜드예요. 킹 조지 섬에서 여기서도 있는데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이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됐기 때문에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도 지금 저기 지진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남극 대륙의 그킹 조지 섬에 위치한 남극 세종과학기지 같은 경우는 대원이 18분이 계시고요. 근데 이분들이 작년에도 이 저기 112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작년 말에 사우스 셔틀 아일랜드 여기서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인터뷰를 보면은 자다가 깰 정도의 지진을 느꼈다. 위험하다. 하여튼 자다가 깰 정도의 지진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0 이상의 강진이 발생이 되면서 이게 결국은 112번, 그 짧은 몇 개월 동안 112번에 발생이 된 거예요. 작년에 그 저기 킹 조지 섬의 남극 그 세종과학기지에서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쇄빙선 아라온호도 남극으로 급발했고, 그다음에 저기 그 국제 공동 연구팀도 조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진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그러면서 지금 8월 말에 처음 지진이 났을 때 작년에 2020년도에 4.9였습니다. 근데 10월 말에는 5.7. 그게 강진이죠, 정도면. 그 다음에 11월 초에, 작년 11월 초, 불과 한 2개월 전에는 6.0의 강진이 있었어요. 남극, 킹 조지 섬 근처에요. 저기, 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요. 그러니까 남극, 바로 그 기지에서 난건 아니고, 그 근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봤을 때, 킹 조지 섬의 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30km 떨어진 그, 여기서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해양의 지각이 찢어지면서 지진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기온의 변화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다그아 뭐죠 그 저기 그 뭐야 그 칠레라든지 다 영향을 주는 건 결국 칠레가 뭐예요? 불의고리죠. 불의고리에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불의고리가 용서 좀 치고 있으니까 불의고리의 봉인이 풀려버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우스 셰틀랜드 아일랜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킹 조지 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과 작년에 한몇 개월 만에 112번. 오늘 저기 뭐죠? 지진 난거 보면 113번이죠? 지진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위험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요. 전 세계라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환대편 조사인데 불의 고리가 위험한 상황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결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내진 설계가 미비한 낙후한 지역에서 지진이 나면은 위험한 겁니다. 아이티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내진 설계가 갖추고 있느냐. 한국도 5층 이하의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라든지 그런 걸 다시 봐야 됩니다. 물론 한국은 안전한 곳이긴 하지만 한국은 사실 뭐 우리가 뭐 불의 고리에 속한 것도 아니고 안전한 나라죠. 하지만 5층 이하는 좀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지진은 판 경계부에 집중이 되고
이제 브레고리라고 불리는 이런 환태평양 산대에 자리잡고 있는 일본, 미국 서부, 그다음 뉴질랜드 등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저기 멕시코, 뉴질랜드, 일본인들 다 이게 결국에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대로예요. 보세요. 요즘 최근에 제가 방송한 것만 보시더라도 어때 멕시코, 뉴질랜드, 파라과이, 저기 어디야 그 페루, 뭐 에콰도르, 저기 그다음 어디죠? 캘리포니아 제가 그 전에 15분 났다고 오전에만 그 계속 지금 캘리포니아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땠어요? 저기 버지니아, 워싱턴 DC, 워싱턴 DC 바로 옆에 버지니아에서 그때 그 인공 저기 뭐죠? 그 소형성 떨어졌죠? 뭔가 다 지진이 어떤 그런 안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서 무슨 과학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걸 왜 자꾸 얘기하냐 하시는데, 아니 유성이 떨어진 소형성을 떨어진 걸 떨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떨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 칭하이성에서 거기 그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신 중국 거기 보면 그 저기 그 붉은 해가 뜨고 유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진이 나고 하니까 연관성을 안, 무지개 구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지진운에 대해 얘기하는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얼마 전에 그 7.0 지진 났고, 며칠 전에 21일 저기 오후 9시 몇 분에 저녁에 계속해가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그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도 뉴질 저기 어디야 뉴질랜드의 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지진 나고 며칠 뒤에 바로 났잖아요. 동일본 대지진이. 그거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 지금 뉴질랜드 계속 지금 일본, 인도네시아, 실내지가 영향을 주면서 이 불의 그 전 세계 지진의 80에서 90%가 발생하고 있는 불의 고리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거. 뭔가 좀 봉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다들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 같이 이렇게 지진하고 화산, 이 자연 재해만 바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까지 얘기한 사람들 이제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일본 침몰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었겠, 근데 그 단어는 제가 처음 쓴 건 아닙니다. 그건 또 오해가 없으셨다 이렇게 말하겠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면은 그 론파인 인근에서 지진 규모 5.8 발생했죠. 그래서 저기 그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움직이, 그 다음에 어쨌든 바로 또 같은 날 24일 날 에콰도르 파로라에서 지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하루 뒤에 새벽에 일본 혼슈 지바현에서 6.2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바현의 저기 그 저기 뭐죠 그 지진은 도쿄에서 또 느낄 수 있었을 정도였고요. 그러면서 멕시코 그 오악사카주에서 또 7.4의 지진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연결 계속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국가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브레고리 환태평양 지진대기를 얘기하면 어느 하나의 국가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재 지진의 상황이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다.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최근에 좀 이제 시작한 얘기 그 얘기를 잘 기억. 일본에 사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지진 일본 기상청의 지진 상황을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자제분들이 뭐 이렇게 유치원생이라든지 뭐 어린이집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아직 초등학생 어른분들은 지진 관련된 교육을 꼭 하셔야 돼요. 지진 만약에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대비하셔가지고 일본에 사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레도 근데 교민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칠레하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 교민분들 근데 주로 근데 이제 그 칠레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대지진보다는 이제 강진이 위험이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칠레나 인도네시아, 필리핀하고는 일본은 급이 달라요. 일본은 아예 그냥 아예 가라앉을 정도의 그런 지진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국, 뭐, 이 쓰촨성, 민난성, 뭐,
칭하의 성, 이 세 개의 성에서 지진이 나는데, 이 세 개의 성에서 나는 그런 이런 산악 지역에 있는 그런 지진, 물론 여기도 이제 위험하긴 하지만 그런 어떠한 산사태나 그런 거하고는 지금 일본에서 지금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대지진은 일본은 지금 가라앉는 게 걱정. 아예 일본 자체가 지구상에서 디서피어야 돼. 완전 디서피어야 돼. 사라지는 걸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급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그 일본에 계시는 저 동포 여러분들은 항상 그 요즘에 지진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지진상 지진 뉴스를 들으셔야 자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동포 여러분들 계세요. 일본 분이 그게 일본 분이신지 뭐 교민분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저기 그 왜 자꾸 일본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하실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간에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 걱정하는 거일 뿐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조금이라도 더 걱정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를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뭐 지난번에 어떤 분은 저한테 너희 나라엔 지진 안 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한민국도 지진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는 걸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그만큼 강한 언어를 쓰는 이유는 그래야지 더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지 걱정, 애정 어린 어떠한 이런 얘기이지 이게 일본을 싫어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일부러 더 강한 단어를 써야지 관심 있게 보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래서 단어를 쓸 뿐이에요. 걱정이 되니까. 그래야지 그걸 제가 뭐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한 절대 아니면 절대로 뭐 오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